정답은 계룡산입니다. 두드려라 쉼문고. 예. 고3인데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토요일이나 주말에 자습은 5시까지란 말이죠. 그리고 그럼 그 이후에 남아서 더 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집에 가면 공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자율학습이면 자율학습답게 좀 더 학교를 개방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네,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있는 전민고 여학생들은 다 공감을 할 건데요. 교장 선생님, 저희 인간적으로 하복은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쁘기만 한데요, 왜요? 아니요, 이게요, 이게 좀 일화가 있어요. 이거를 입고 나가면요, 뭐야, 일본 코스프레 하는 거야? 막, 진짜 이러거든요? 이게요, 아저씨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요, 정말 아저씨들만 좋아하고요. 여기 있는 학생 10명만 뽑아서 물어보세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 여기 전교생이 다 있습니다. 여학생들한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아우, 아주 인기가 많으신 교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전민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 전민고등학교의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입니다. 우선 실력이 있고요. 다음에 예의 바르고요. 똑똑하고요. 오늘 보셨겠지만 상당히 창의적이고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들입니다. 우리 인경이가 질문한 고3 자습 토일의 경우 5시 이후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바로 실력 있는 학생이라서 자습을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3학년 부장선생님하고 3학년 담임선생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양영원 학생이 질문한 하복 변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 문제도 그러나 쉽지는 않는데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똑똑한 전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87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힘차게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시죠. 네, 위대한 대전 전민고 학생 여러분, 도전 골든벨은 우리 전민고가 울린다! 파이팅! 28번 문제입니다. 지난달 17년 만에 좌파 정권의 승리로 끝이 난 프랑스 대선에서는 이 사람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정쟁에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중세시대의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으로 올해 탄생 600주년을 맞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중세시대 때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이라고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올해로 탄생 600주년을 맞은 이 사람, 정답은? 간다르크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에 건설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알렉산드리아의 발달 조건 중 하나로 이 기후를 꼽았는데요. 위도 30에서 40도 사이에 분포하며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난 수분한 특징을 갖는 이 기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